자, 고희 19년 3월 3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세우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 영웅입니다. 자, 테세우스가 was a great hero, 아주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영웅이었냐면은 아테나의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when 나왔으니까 컴마가 나오겠네요. 누가 뭐할 때? 그가 돌아올 때요. 집으로 뭐 이후에 전쟁 이후에요. 자, 그때 자 이제 배는 배인데 어떤 배냐면은 바로 자, that had carried him and his men. 그와 그의 부하죠. 자, 그와 그의 부하를 자, carry 하면은 운반하다죠. 운반하다. 운반했었던 배. 이 운반했었던 배가 어떻게 되었나요? was so, 자, so 대신 나왔네요. 자, so treasured.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져서.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수년 동안 보존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먼저 보시면요. 우선은, 자, 여기 head carried 나왔죠. 자, head PP는 언제 쓰냐면은, 자, head PP는 이전에 뭐뭐 했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배는 배인데 그 이전에 그와 그 부하들을 운반했었던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너무나도 자, treasured 하면은 자, treasure 하면은 소중히 여기다 이런 거기 때문에 treasured 하면 소중히 여겨지는 자, PP 뭐뭐 되는이 되겠죠. 즉, 자, 소중히 뭐 소중한 이렇게 되겠네요. 소중한. 자, 그래서 너무나 소중해서 자, 이렇게 so 대신 나오면은 자, so 대신 나오면 원인과 결과처럼 나오는 거죠. 자, 너무나 소중해서 누가 뭐 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보존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존하다죠. 자, 그 배를 수년 동안 자, 그냥 해를 거듭하면서 자, years and years 하면은 뭐 해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해를 거듭하면서 그걸 보존해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 그가 돌아왔을 때 집으로 뭐 이후에요? 전쟁 이후에 자, 그 배. 배는 배인데 어떤 배냐면은 그와 그의 부하를 운반했었던 배입니다. 근데 그 배가 어땠어요? 자, 소덴 나왔죠.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해와 해를 거쳐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컴마 ing 나오면은 자, 요거 분사구문이겠죠. 자, 뭐뭐 하면서가 되겠습니다. 컴마 ing 뭐뭐 하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replace라는 동사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with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걸 뒤에 걸로 대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체하냐면은 바로 그 낡고 썩은 널빤지죠. 자, rotten 하면은 이거 썩은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나무 조각으로 바꿨다, 대체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rotten 하면 이거 썩은, 이거 PP형이에요. 자, 그리고 rot 하면은 이거 썩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낡고 썩은 널빤지를 자, with 앞에 있는 애를 with 뒤에 있는 애를 바꾼 거죠. 새로운 나무 조각들로 바꿨다. 이렇게 바꾸면서 대체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사람이 자, the question 자, question은 question인데 자, question은 question인데 바로 이 사람이 이 철학자들에게 묻는 퀘스천이죠. 자, 그래서 질문은 질문인데 요 사람이 철학자들에게 묻는 자, 그런 질문이 바로 뭐냐면요. 요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자, is the repaired ship still the same ship? 자, 뭐냐면은 자, repaired 하게 되면은 수리되니겠죠? 그 수리된 배가 여전히 같은 배인가? 그런데 어떤 배예요? 테세우스가 항해했었던 같은 배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헤드 세일드 역시나 항해했었던 뭐뭐 했었다. 지금 세일 하면 이거는 항해하다죠. 그러면은 테세우스가 항해를 했었던 자, 그 같은 배일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Removing one plank. 자, 뭐냐면은, 자, 1, removing 하고 2, replacing it 하는 건요. 자, 즉, 뭐야? 하나의 널빤지를 없애고, 자, 널빤지 하나를 제거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어떨 수가 있습니까? 자, might not make a big difference. 자, 뭐, 차이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can that 그것이 여전히 be true 사실일 수가 있을까요? once 하면은 자, once 주어 동사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 일단 만약에 모든 플랭크 모든 널빤지가 어떻게 되었다면요? have been replaced 만약에 그냥 극단적으로 모든 널빤지가 대체가 되어 왔다면은 그렇다면 그게 여전히 같은 배일 수가 있을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정도 바꾸는 거야 뭐 괜찮을 수도 있다 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모든 조각이 다 대체가 되었다 치자. 널빤지가. 그러면 그게 여전히 테세우스가 항해했었던 그 배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몇몇 철학자들은요, 자, some philosophers, 몇몇 철학자들은 argue, 주장합니다. 누가 뭐 한다라고 주장하냐면요, 그 배가 반드시 모여야 한다. The sum of its parts. 자, 모여야 합니까? 합계죠, 총합. parts 하면 이거 부품이죠, 부분. 자, 그래서 그 배가 그 부품의 총합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이제 그러나, if가 나왔으니까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겠네요. 아니, 여기까지겠네요. 자, if는 대시랑 한 쌍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어가 동사한다가 나오기 전에, 자, 요렇게 as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면은, as the ship got pushed around during its journey and lost small pieces. 자, as가 나왔으면 이제 as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뭐뭐 했을 때이죠. 자, 그래서 누가 뭐 했을 때그 배가 got pushed around. 자, push around 하면은 이리저리 밀린 겁니다. 자, 밀리다죠, 밀리다. 자, 밀리고. 자, 뭐 동안에요? during 다음에 명사 나오죠? 그래서 여정 동안에 밀리고요. 자, 이게 첫 번째였고. 자, got pushed around. 이게 첫 번째, 밀렸고요. 두 번째로는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작은 조각들을 잃어버렸다면은, 그것은 이미, 자, would have stopped. 그것은 이미 어땠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would have PP 이렇게 would have PP가 나왔죠. 요거 자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과거에 대한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자 누가 뭐 했기 때문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배가 이리저리 밀렸습니다. 여정 동안에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뭐 했냐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작은 조각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 배가 이리저리 밀리고 작은 조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stop ing 오면은 뭐뭐 하는 걸 멈추다입니다. 즉, 뭐예요? 테세우스의 배임을 이미 멈췄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would have PP니까 뭐뭐 했을 것이다죠. 그래서, 자, 이미 테세우스의 배가 되는 것을 멈췄을 것이다. 조그만 것이라도 잃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조그만 것이라도 잃어버리는 순간, 왜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게 돼요? 왜냐면은, 이 위에서 빈칸이 뭐였어요?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배가, 자, 그 모든 부품에 합계여야 한다. 그 배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 얘기인즉슨 만약에 그 총합에서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은 그 배는 더 이상 아니게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배가 더 이상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